오랜만이죠. 형진이 안녕, 내 동생. 여러분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 공지를 한 이유는 이렇게 그렇게 무거운 얘기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을 막 그렇게 하실 그런 거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뭐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시보리 왔어. 후후.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몇 시죠? 몇 시에요, 여러분? 밥 먹었습니다. 10시 8분. 다들 잘 지내시네요, 우리 아우라 분들, 한국 분들도 안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거 인스타 만약에 방송하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면 그거 이렇게 위로 띄우는 거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그거 몰라서 못했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잘 몰라요. 좀 기계치여가지고. 그럼 지금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미? 끌때 저장할 거냐고? 그거 안 물어보던데. 아, 저장하는 끝나고? 나이 새끼. 태국 팬 안녕하세요. 태국 팬분들, 태국을 안간지 너무 오래됐네요. 죄송합니다. 제 방입니다, 여기는. 저장하기 하면 알아서 그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 라이브 한것 이렇게 다볼수 있게. 필리핀 안녕하세요. 땅에는 카란마. 한국 팬분들 좋아하죠. 4월 스케줄. 보고 싶죠, 저도. 너무 보고 싶네요. 리카. 제가 그, 얘기를, 안경. 여러분들 안경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인스타 라이브 공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밥 먹었습니다. 네.
일단 식사하셨나요? 고향 타임 하시다가. 고항 타임하시다가 마다마다 얼른 드시고 제가 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또좀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몇 분만 더 들어오시면은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이 공지로 보시는 것보다 그래도 라이브로 직접 들으시는 게더 좋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그한번할때 많이. 많은 분들한테 좀 라이브로 전달을 직접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놀다가 할까요? 밥 먹었습니다, 저. 러시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멋지다. 저녁 뭐 먹었냐? 저는 그 명절 음식도 먹고 치킨도 먹었습니다. 아우치, 이야기하고 바로 끌 거냐고요? 좀뭐더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자꾸 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오신 건가 지금? 이담 누나 집이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크게 말을 못하겠대요. 지금 한국입니다. 피곤해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왜 자지 않냐고요? 아직은 잘 시간이 아닙니다. 집에 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일하러 가시나? 뭐좀 노래 한곡 해주세요. 나가주세요, 이제. 동생입니다. 강아지 거실에 있어요. 상현이 형 있다고요? 상현이 형이다. 상현이 형. 형이 답장 안 해? 야, 임상현. 카톡 답장해라,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너만 답장 안 했다. 대답해. 나갔나? 아, 별쌤. 아이, 어렵네. 임상현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 나간지 안 나간지 볼수 있나? 또 이상한 분한분 들어오셔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최악이다. 오케이 상현이 형 있구나. 카톡 일단 카톡 할게. 목소리 괜찮습니다. 나이 주고.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답장 안한거 같은데? 라이브 켜가지고. 다이 안녕. 아무튼 상현이 형 그거 이따가 내가 카톡 한다. 준하다. 형 이따 카톡 할게, 생일 축하해. 항상 고마워줘도 항상 이치모 아리가또. 이치고 이치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야옷장 도민 누나 많이 다 좀 고맙습니다. 필리핀 벤 제니퍼 알죠? 사만다랑 친구 러시아 가고 싶습니다. 몇 시예요, 여러분? 시간 볼수 있나? 삿포로 눈 축제. 히로 안녕. 미쿠짱. 스고이네. 10시 17분, 오케이. 20분에 나 얘기를 하죠. 3분만 조금 떠들고. 아, 여러분들 나가시네요, 다. 20분 되면 말해주세요. 러시아 오후 4시 17분. 잘 있습니다. 갱키, 갱키. 18분, 오케이. 실시간이 좋아요. 목소리 들었을 때 소름,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아, 끊겨서 나갔다 오셨다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토일 갔다 오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있습니다. 오코노미야키 맛있겠다. 세진 누나. 유, 안녕. 눈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안 보여요. 일본은 진짜 빨리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안경 쓸 때는 제 안경을 혼자만 있을 때 써서 좀 누가 보는 거좀 어색해서. 좋은 하루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보이긴 보여요, 여기서도. 나 포스터. 한국에서도 무조건 해야죠. 하기는 했는데. 형진아, 가. 끊겨요. 많이 끊겨요. 어떡하지? 20분 됐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공지를 해서 소집한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뭐 이렇게 밝은 소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인사 라이브 공지를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입대를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별일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들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저 또한 똑같이 다 가야 되는 거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했던 이유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활동을 못한 지 너무 오래됐고 한국 팬분들한테도 항상 저희가 꼭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지막 공연했을 때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군대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그게 조금 이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했고요.
영창이 너무 갑자기 제가 지금 와가지고 저도 좀 준비할 시간이 없이 지금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아직 마음이 정리가 다안 돼가지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도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여러분들께 선물 아닌 선물을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군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솔로 음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대 전에 발매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향이 저는 인천입니다. 제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나와서 최대한 이거라도 좀 남겨놓고 군대를 가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음악이라도 조금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계시면 어떨까 해서 좀 급하게 준비를 좀 무리하게 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냥 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한 음원이고 이제 제가 뭐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제작을 한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좀 가사도 최대한 제가 가사를 다 쓰진 않았지만 최대한 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표하고 싶은 가사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좀잘안 돼가지고 아무튼 아직 발매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며칠이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제가 뭐 군대를 가기 전에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한 나오면 바로 제가 인스타로 공지를 할게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제가 이제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농담입니다. 그냥 많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음원이에요. 뭐 아무도 누가 도와주지 않았고요. 제 의지로 만든 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진짜 선물로 제가 처음으로 뭔가 선물을 준비해 드린다는 그런 준비를 했다는 의미를 좀 담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그거 뭐야? 핵인사 주소 뭐야 제가 입대하면은 주소 그거는 제가 인스타로 저희 형한테 뭐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인스타로 공지를 올리든지 할게요 여러분 군대를 가는 건좀 아쉽지만 어차피 당연히 뭐 가야 되는 거고 군대는 네뭐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고 제가 또 미루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빨리 그냥 갔다 와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이번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감사합니다. 주소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 음원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지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그것만 빨리 해결만 되면은 이제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가면은 참 저도 마음이 편할 텐데
최대한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 가요, 육군. 네, 육군. 아니, 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음원 스포를 조금 해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지방 행사였던 것 같은데, 김밥. 지방 행사에서 그때 본것 같은데, 맞죠? 스포 해드릴까요, 여러분? 네, 해주시면 스포 할게요. 좀만. 스포. 좋아. 일단은, 장르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솔로로 부르는 노래잖아요. 장르가 뭘까요, 여러분? 발라드, 그렇죠. 발라드입니다. 라멘, 치케멘, 버크 위케멘. 아, 신났으면 좋겠다고요. 발라드입니다. 좀 슬픈 발라드죠. 조금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한 게 준비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진짜 좀 아쉬워요. 왜냐면 너무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진짜 좋게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급하게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는 거지 뭐 음악 자체는 너무 좋은 음악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소절만 안 돼요. 그 뭐지? 그 제가 가성을 좋아하잖아요. 노래에 가성 있는 노래들을.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몇 시죠? 그래서 이번에 노래가 좀 제가 그래도 가성을 쓰는 노래를 좋아해서 가성이 좀 많이 들어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30분. 35분에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많이. 타쿠상, 키키쿠. 가지마, 언니. 수빈인가?
입대 전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인스타 라이브를 준비한 거여서. 스피니 맞구나. 치즈 누나 진짜 뭐뭐 도미 누나 이게 잠시만요. 그 아, 비니구나. 안녕, 오랜만이다. 다나 누나, 안녕. 편지 제가 그 주소 나오면 바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힘내서 빨리 군복무 마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전역하니까 제가 아마 지금 가면 내년 9월 정도에 전역을 한대요. 그래서 금방입니다, 금방. 편지 기대할게요, 여러분. 111 편지. 슈가 나올 때마다 라이브는 안될것 같아요. 빡빡이라서. 음악방송에서 처음 봤다. 아, 친구 따라서. 그러게, 아우라 분들이 정말 든든하네요, 여러분. 오빠, 모모. 치즈 누나 너무 좋은 말이에요. 고마워요, 진짜. 아, 라디오처럼. 그거는 할수 있죠. 가능합니다. 다이 뭐하니? 나 안녕 이랬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음중이었나 음중 드라이브 아웃 음중 한옥대였나 비나 안녕 이랬던 것 같은데 맞죠? 기억력 쩔었다. 다이스키 츄키메로 츄키메로 맞죠? 맞죠? 미쿠짱 기다려주세요. 천재죠, 천재. 영규가 어제, 제가 알기로 어제 일본에서 왔거든요? MVP, PK 친구가 어저께 아마 일본에서 와가지고 바로 연락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말해줬어요.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영규 내일 보기로 했습니다. 아시타, PK상. 미루 거의 뭐 슈퍼컴퓨터 맞죠? 마이 프림 안녕 진호 이거 언제 끝나니? 유마 리사 안녕 제따야 이타 오케이 제따야쿠 이거 체린이지? 체린아 고맙다 진짜 저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업앤다운. 로가 안녕. 뭐야, 승현이 형이야? 승현이 형. 집이야, 집. 미도리짱 안녕. 미도리, 미도리. 여러분, 승현이 형 왔어. 정상씨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야미 맞나? 승현이 형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 거. 그래서 빠르게 한번 만나기로 했고요. 근데 승현이 형 아니에요? 이랬나? 이거 승현이 형 아닌가? 맞죠, 맞죠? 아, 깜짝이야. 나또딴 사람한테 인사한 줄 알았네. 승현이 형은 군대 안 가니까.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부럽다, 형이. 아니, 아닌 줄 알고, 승현이 형. 계단 누나, 머리, 머리 누나가 밀어줘야 되는데, 너무 멀다. 치아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치, 수빈아, 갔다 와야지. 리비카. 주키메로. 승현이 형이랑 같이 라이브. 승현이 형이 안할 거예요, 아마. 급한 길 오세요. 너무 멀어요. 누나가 와오세요. 누나가 오세요. 누나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형, 오케이. 토요일 날 보고, 형. 고마워, 진짜. 사랑해. 혁진이 형은 아마 지금 군 생활 중이어서 못올 거예요. 오케이, 형. 토요일 날 한번 하자. 여러분, 즉석으로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날 정상 씨와 라이브 한번 더 키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저는 뭐, 아우라? 아우라 좋아하죠. 누나, 일로 와, 밀어주세요, 집에서. 거의 너무 멀어요. 저희 집이 워낙 머니까. 모모, 야쿠소쿠. 제딸 야쿠소쿠. 오케이. 이것도 마인가? 레드벨벳 다 이스키 밤 10시 넘어서 하면은 아마 저랑 정상씨가 욕받았다 할 거라 가지고 취해 있을 거라 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10시까지 노력해볼게요. 친구예요. 일하는 데 와서 밥 먹으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체리나. 후쿠후쿠. 안녕하세요. 이사 누나. 누가 누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군대 갑니다. 네. 아이타이 이거 있어요. They are a beryllium carbonic alloy and I can fly. 원이 기억하죠? 대원이, 아, 대원형 팬! 안녕. 대원형 팬 기억하죠? 대원형 핸드폰 사진이 있었잖아요. 윤민이 안녕. 윤민아, 군대 간다. 엄청 많아요, 토이스토리. 이 드라이빙 그때 마지막 팬사 때 뭐 안 했구나. 좌표 드릴게요. 좌표 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제발. 기영이다. 내 친구 기영이. 100명 넘었다. 이게 은실이가 이건가? 헷갈리네. 최애? 무슨 팀 중에 제일 최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못 봐가지고. 수빈이 알지. 가지 말까요? 저녁 먹었어요. 아, 장난감. 최애. 우디. 우디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원래 버즈를 좋아하시는 줄 알겠지만, 아닙니다. 손뽀뽀? 이게 이거 아닌가? 군대를, 아, 왜 이렇게 가냐고요? 요즘에, 일단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이 나왔고, 지금 미루기가 너무 제가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갑작스럽게 저도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자 아닙니다. 여기도 공연 아는데, 그때. 나 술 얘기하던 친구 있었는데. 상현이 형도 아마. 만나지 않을까, 토요일 날. 감자 아니에요.
우디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맞춰보십시오. 군대 대신, 와, 말만이라도 너무 좋다. 여의도 때 이카루스 축제인가? 아마 여의도 그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 하얀색 옷 저희 입었던. 슬링키. 슬링키. 정답. 제가 왜 슬링키를 좋아하냐면, 우디가 항상 뭐 이렇게 공격에 처하거나 의심을 받을 때, 항상 마지막까지 우디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슬링키예요. 진심으로 우디를, 강아지, 스프링 강아지. 진심으로 우디를 걔는 제가 좋아해주는 친구란 말이죠. 포테토, 감자머리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감자머리. 그래서 슬링키를 우디 다음으로 좋아하죠. 마지막까지 우디를 항상 믿어주고. 물빛광장, 그거일걸요, 아마? 하트. 토이스토리즈, 보고 싶네, 또. 마로가 짱이긴 하지. 기영아. 감자머리 너무 싫어요. 걔 너무 말이 많아. 슬링키 진짜 너무 착하고. 불스아이. 말! 말. 말도 착해. 요즘 영화 본거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갑니다, 화요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저녁에 저 그냥 명절 음식도 먹고, 치킨도 먹고 했습니다. 아, 다솜아. 지금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아니, 노른산으로 안 가요, 여러분. 씨,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빡빡이인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입대를 하고요. 자기애가 넘치시는군요. 또 보여드릴까요? 네, 또 있는데. 그리고 군대 제가 12일 전에 최대한 12일 전으로 해서 솔로곡을 발매한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어요. 생일이시래요.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재밌는 게 없네. 아, 예지님. 꼭 들어주세요. 버스킹. 마유지, 안녕. 솔로곡 안 돼요. 발매하면 그때 들어주시고, 저녁하면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제작을 한 음원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역으로 가요. 네, 현역으로. 올해 6월에, 아, 알겠습니다. 감기 조심할게요. 비비님, 안녕하세요. 여기 프라이드, 아, 가수 비비님이 오셨네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 카톡 읽으면 이거 뭐지? 끊어져요? 나라 제가 제대로 지키고 오겠습니다.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화면이. 다섯 번 진짜 많이 들어줘. 저 잠깐 카톡 많이 꼬아도 될까요? 지금 그 저희 일본 대표님이, 아이, 말 안 되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잠시만요. 오케이. 다 왔습니다. 네. 운동 좋아하죠. 군대 사진은 안 됩니다.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몇 시에요? 시간 많이 오버됐죠, 근데. 제 소울차님 강퇴 좀 해주세요. 55분. 11시에 딱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블랙리스트 좀 걸어주세요. 여기는 그런 기능 없나? 아, 은실이 친구. 그때 우리 공연 왔던 친구 맞죠? 기억해요. 아, 이분 진짜 강퇴 못하나? 댓글 신고했습니다. 소울차님 댓글 신고했어요.
거의 인터넷 방송을 해야겠는데, 이럴 거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친구 안 했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유튜브 별풍선 충전 별풍선 한번 끌어 모아 볼까요, 여러분? 진우 누나 원래 다들 오래 한다고요? 이 라이브 방송 오래 한다고요? 아, 근데 집에 제가 이거 어른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배고프다. 근데 팬클럽 회장 서울찬 씨만 강퇴시켜 주시면 돼요. 5만 별풍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먹을까요? 저녁 먹었는데 요즘에 저 진짜 여러분 살 엄청 많이 역대급 제가 왜 이렇게 입은지 알아요? 지금 살이 쪄가지고 가리려고 입고.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듣고 싶어. 소울찬님,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 듣고 싶다는데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 다 이거 동의해주세요. 소울차님 거짓말 라이브로 본인 인스타에다가 후렴 부분 한번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이거 솔직히 이거 인정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빨리 그 솔찬 업 해주세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형 라이브 같이 할래요? 찬이 형? 한국 오시나요? 한국 괜찮아요. 춥긴 한데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찬이 형 라이브 같이 할래요? 형도 같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 진짜 오랜만이다. 제 첫 곡이었죠. 찬이 형 빨리 다 댓글 좀 빨리 달아주세요. 왜 이렇게 느려? 아니 형 해도 괜찮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얼굴 두 개 있는 거 눌러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잠깐만, 솔찬. 찾았죠? 아니 이게 그냥 꺼졌어요. 그거 추가 눌렀는데 갑자기 아예 꺼졌는데? 그럼 이거 저장 다 못하게 날라간 건데? 어떻게 해요? 저장 못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아예 인스타 자체가 다 꺼졌는데? 너 왜 안 되지, 나는? 솔찬 씨, 너 들어오세요. 솔찬 들어오세요, 진짜로. 솔찬. 찬솔이 형. 대구 솔찬이 들어와. 있나? 아, 나 안 들어왔지, 아. 아, 답답해. 찬이 형. 안녕 이솔찬 진짜
없대. 없어, 없어. 아. 아니,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서. 어? 한 시간 되면 종료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해요? 근데 혹시 후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찬이 형 안 한, 데뷔 안녕. 찬이 형 안 들어왔죠? 찬이 형. 찬이 형. 안 들어왔네. 근데 여러분 또 그 후원할까봐 제가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유튜브 방송이랑 이거 인스타 라이브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찬이 왔다. 아니, 왜 꺼지는 거냐고. 찬이야, 이거 추가 누르니까 바로 꺼진다니까요, 그냥. 아, 저 이 찬이랑 있으면은, 되는 일이 없어. 예? 찬이 형이랑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요. 예? 되는 일이 없다고요, 형, 찬이 형. 찬이 형, 별로라고요. 아, 형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요. 이번엔 진짜 안 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누르는 게 있어요? 아, 그거 눌러야죠, 형. 스카이 하늘인가 하늘이요. 다시 해볼게요, 형. 숭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니, 좀 열받네, 진짜. 아니, 무슨 숭이를 눌러야죠, 형. 아, 유튜브 넘어갈 뻔했네. 고한다. 아, 답답해, 진짜. 아. 요즘에 형 어디서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면 안 돼요, 형. 요즘에. 얼마나 이거 디지털 시대인데. 오케이. 안 할게요. 아니, 그냥 그 추가를 바로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바탕화면으로 나간다니까요. 내가. 근데 이거 인스타 자체가, 이 앱 자체가 그냥 꺼져버려요. 그거는 뭐가, 무슨 문제죠?
내가 이상한 건가? 찬양 들어 안 들어왔죠? 찬양 들어왔나? 근데 여러분 저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찬이 형이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찬이 형이 라이브 켰다고요? 찬이 형은 왜 켰지? 바본가 진짜? 안 할게요. 찬이 형이랑 더 이상 뭐 나 엮이고 싶지 않아요. 5만 번도 괜찮은데. 고맙다. 아, 저 여러분, 죄송한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빡치네요. 아,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뭐야. 이게 볼 수가 없어. 아, 진짜. 이러면 하면 안 되지만. 빡치네. 빡쳐. 빡쳐요, 빡쳐. 아니, 뭘 웃어. 키키키키 뭐야. 왜 웃어? 웃겨, 지금? 형 때문에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까 뭐 승인 왔다며. 아, 그래? 어, 승현이 형 왔다고요? 유튜브도 뭐, 유튜브는 그런 거 없죠? 같이 방송하는 그런 거. 유튜브 그런 거 없겠죠? 알겠어요, 형. 제가 화내서 죄송해. 형, 제가 화내서 죄송합니다, 형. 제가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형한테 진짜 형한테 빡쳐가지고 제가 화를 좀 냈어요. 죄송합니다. 어우, 어찌나 승질이 나는지. 유튜브 없어요? 아, 아쉽네. 유튜브 없구나. 죄송하다고요, 찬이 형. 대답하세요. 네? 찬이 형. 미안하다고요. 삐졌어? 알았어, 알았어. 30만. 제가 찬이 형이랑 한 통화를 하면은 한 1시간 반씩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좀 좋아하는 형인데 오늘 진짜 빡치네요. 왜 괜히 들어와가지고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예? 방송 다 망치고 예? 형이야말로 후원하세요. 지 열받게지 말고 진짜로. 좀 집까지 찾아가 볼라니까. 아, 두 시간씩 하는구나. 인터넷 방송 해도 재밌겠는데요, 여러분? 그럼 솔직히 어때요?
가능성 보입니까? 세뱃돈. 토미 누나 왜요? 왜? 왜 말았어? 뭐라고 했었나? 영희, 아 맞다 영희. 여러분들 저 유튜브 채널 있는데 구독 다 하셨나요? 숙제 안 하신 분? 숙제 안 하신 분? 빨리 올려주세요. 솔직히 안 하신 분. 제 매니저님, 저희 솔찬 씨 강퇴해 주시고요. 블랙 걸어 주세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다원이 안녕.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트위터에다 올려놨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게시물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솔찬씨 거는 진짜 지금 이거 자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서 늘리려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다 구독하셨다면은 다 그거 구독 취소해주세요. 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발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전부 구독 취소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다 끊어주세요. 그럼 저 진짜 맘 편하게 군대 갈 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 군대 갑니다, 여러분. 오늘 군대 공지하려고 방송 킨 거라서. 아니요, 후원하지 마세요. 아, 빈말 오케이. 저는 찬이 형 잘 되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와, 다원아 입대 발표 맞아. 맞단다. 다원아, 다음 주 입대. 머리 검은 게 무슨 거다. 아, 나 오늘 진짜 많이 건드시네, 자꾸. 제가 형 여기서 폭탄 한번 터트려요? 좋아하는 형이죠. 찬이 형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형이에요, 진짜. 걸리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전향할게요.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역해서. 지금은 너무 금리뿌린냐. 나 전당 포한다. 금리빠른 받아.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좋아하죠, 찬이 형. 찬이 형 제일 좋아해요, 제가. 어, 이게 수빈이가 이건가? 어, 내가 생각하는 수빈이는 이 수빈인데, 그럼 아까 그 수빈이는 누구지? 아까 다른 수빈이가 있었는데? 그... 헐...
아니야, 이분 아니에요. 이수비 말고 이름 같은 팬. 이분 안 이분 저 알아요 누군지. 근데 다른 분이 있었단 말이야. 약간 초반에 완전 제 방송 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분 어디 갔습니까? 그분 없나? 아 죄송하네. 아는 척 많이 했는데. 아. 아니야, 난 널 알고 있지, 수빈아. 근데 다른 분이 넌 줄 알았어, 내가. 아, 나 너무 큰 실수했네. 은실이 맞지? 마지막 맞다 해줘. 데뷔, 데뷔 안녕. 어우, 너무. 아, 너무 미안하네. 근데 그게 이수빈이가 그수빈이면은 은실이 아니구나. 영희가? 그럼 완전 그 수빈이가 어그로 제대로 그렇고 어졌고. 아 에이전 포스터요. 저도 이거 그때 붙이고 한 번도 안 뗀 거예요. 저거 포스터 나왔을 때 붙여놓고. 아, 은실 맞지? 아, 깜짝이야. 어그로 끌었죠? 수빈이 가서 어그로 제대로 끌었고요. 모노뮤직 계단에 붙어있어. 모노. 아니야, 영희. 영희, 넌 일본 콘서트까지 왔었지. 가족여행 왔다가 너 혼자 콘서트를 보러 왔었어. 정확하지. 본판 등장했고요. 어그로 제대로 끌었죠. 오졌죠. 입덕이 16년. 이수빈이는 아마 내가 알기로 춤추는 수빈님. 혹시 마지막 맞다 해주시고 아니면 죄송하고요. 수빈이가 지금 대화의 지금 중심이 됐죠. 74명 보고 있는데. 어그로 제대로 끌었고요. 다솜이 웃었죠? TMI 방출 오셨죠? 영혼 봤죠? 바로 봤죠? 넌 가족여행 왔다가 너 혼자 공연을 보러 왔었어. 맞지? 캐시 그래 맞아. 춤추는 쟤 봤어요? 알아? 다 알아. 솜대추는 알지. 모를 수가 없죠. 대추를 두 개나 타갔지 그때. 여러분 저 아프리카로 갈까요? 유튜브로 갈까요? 정해주세요. 데뷔 저도 보고 싶어요. 아이시대로 아이타이 아이시대로. 다원이 알지. 다원이 알아요. 모를 수가 없죠. 혁구팬. 유튜브, 왜 유튜브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와 유튜브의 그 차이가 뭐예요? 유튜브가 더 좋은 건가? 접하기가 더 좋다고? 둘 다 하라고? 아, 해외팬들이 더 보고 싶다, 유튜브가. 그럼 유튜브인데, 아프리카. 그게 궁금했어요. 왜 아프리카를 근데 싫어하는지, 인식이. 나루다, 나루 안녕.
카메라 비싼 거 사서 조명도 이것저것 할걸 많아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좀 장비충 느낌이 있구나. 아프리카는 BJ들이 인식이 좀 안 좋긴 하긴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았죠. 장비충 느낌이 있고. 오케이. 그러면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는 그래도 막 그렇게 그런 아프리카같이 그런 거 없긴 하긴 했었죠. 좋았어. 유튜브로 갑니다. 괜히 오케이. 동화군? 동화군이요? 유튜브 오케이. 좋았어. 본격 크리에이터 됩니다. 편집 헐. 혹시 편집 도와주는 거 개이득. 아, 동화다. 동화다. 동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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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야, 동화야. 내일 뭐 하냐?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일을 시키겠어요? 동화 내일 뭐해? 솔직히 얘기해, 너. 안 돼요. 팬분들은 그냥 보고 즐겨주세요. 솔찬 나갔어요? 아우, 속 시원하네. 신장 나가지. 강태 기능 있었으면 바로 강태했어요, 진짜. PX에서 달팽이 크림 좀 사다 달라고요? 아, 수빈이 강태해야겠네. 오케이. 수빈 강태가 달팽이 크림이 뭔데요? 지금 농담한 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다고요? 야, 동아 형 군대 가는 거 알지? 내일 생파 있을 텐데? 너 안 간다고? 다 강태. 말 한 번만 잘못해봐. 바로 강퇴시킵니다. 아, 달팽이 크림이 뭔데요? 달팽이로 만든 건가? 기형이다. 기형, 달팽이 크림이 뭐야? 얼굴에 바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다 알아요? 뭐 좀 어이없는 부분이죠? 인정하시고요. 아, 수분크림, 오케이. 달크, 오케이. 달크 갑니다, 달크. 어디 한번 강퇴해보. 제가 그거거든요. 핑거 뭐지? 핑거 프린스라 그랬나? 아시는 분? 닥터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구나. 핑프 맞아요. 저 핑프예요. 핑프. 거의 뭐 요즘 세대죠. 모르는 말이 없죠, 제가. 내년 팬미팅 오실 거예요, 하면. 맞아, 군대 월급 올랐대요. 제가 그 추첨을 통해서 달크 하나 쏘겠습니다.
군인 남친한테 차였다.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됩니다. 혁구형은 계속 공연하고 있고, 그거 뭐, 아직 군인이라 뭐 딱히 근황이 없어요, 근데. 뭐 공연하고, 연습하고 다시 그거 뭐, 새로 맞추고, 그러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 1인당 두 개밖에 못 산다고? 헐, 하나는 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뭐 돈을 받아야, 여러분. 10만원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한 20만원 받아야, 어. 농담이에요. 다, 두 개밖에 못 산다고요? 엔을 가는 제시요 제시 유 결혼해요? 헐 회사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압니다. N은 가능하죠? N은 가능합니다. 축가, 와. 축가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일단, DM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녁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불러드려야죠. 맞다, 다원이. 내가 그때 아마 성시경 선배님 두 사람 했던 기억이 난다. 유튜브 라이브가 답인가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만약에 뭐 엄청 대스타라서 팬분들이 많다면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 뭐 몇 분이나 된다고 제가 그거 못 가겠습니까? 불러드려야죠. 모쏠인데 결혼할 사람? 저녁할 때 다들 안 돼요. 저녁 하자마자는 안 돼요. 머리 좀 기르고 할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 제 노래로 하고 싶은데, 일단, 그리고 제가 밝은 노래 내기 전까지 하시면 안 되고, 머리 기를 때까지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멀리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거 다 지켜주시는 분들만. 밤토라니. 유튜브 진짜 궁금하네. 유튜브가 핸드폰을 할 수 있나요? 황혼 결혼이요? 2년 뒤에 시집 오케이. 머리 기를 시간만 주세요. 유튜브 방송 핸드폰 된다고요? 캠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문찐 뭐죠? 문찐? 문찐 뭔지 아시는 분? 유 진짜 결혼해요 근데? 가발 안 돼요. 가발 안 됩니다. 하이모 아니면 안 돼요. 아.
문찐 뭐예요? 근데 사실 저 몰라요. 저 잘 문화찐따? 귀여워 너 어떻게 하냐? 문화찐따라는데요? 문진 저 문신찐따인 줄 알고. 문화찐따구나.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요. 분신진다. 타투 있으신 분, 손. 나 타투 많은데. 타투 있어요. 헐. 영태형. 여러분, 저 옛날에 아우치 드라이빙 때 매니저님 기억하시는 분.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제가 제 비밀인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타투가 심지어 토이스토리 타투예요. 영태형 왔어요, 여러분. 저희 아우치 드라이빙 때 매니저 해주셨던 영태형. 기억하시는 분, 잘생기신 분 있잖아요. 예, 전잘 매니저님. 거의 멤버인 줄 아신다고 모든 분들이. 영태형. 타투 받자고. 영태형 사인을 받았어요. 영태형 옛날 가수 출신이거든요. 완전 그냥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던 팀의 리더셨죠. 영태형 아이돌 출신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때 거의 뭐 1세대 아이돌 선배님들하고 견주었던 팀이었으니까. 영태형 저 군대 갑니다. 래퍼, 포지션 래퍼였죠. 하지만 보컬까지 완벽하신. 오, MP5 왔습니다. MP5. 자유선언이에요, 자유선언. 토이스토리 그 우디가 앤디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다음 주에 가요, 형.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뭐 하세요, 형님? 연탄부락 한번 가야 되는데. 연탄부락. 지금 없죠. 저 영태님 강퇴 좀 시켜주세요. 내가 지금 손
그리고 요즘에는 다 자대로도 입소하기 때문에 그 뭐 사단으로 입소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몇 사단 몇 사단으로 아예. 자, 열심히 이게 나왔습니다. 3 진짜 없어요, 여러분. 자, 열심히 3 나와주세요. 3 써주세요, 3. 3 안 나오면 방송 끕니다, 여러분. 5, 4, 3, 2, 1. 영태 형, 진짜 다 얼굴 없는데, 강퇴해주세요, 진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유튜브 넘어갑니다. 진짜 강퇴합니다, 여러분. 저 어제 파주 갔다 왔는데. 옆방에서. 방에 저 있나? 아. 옆방에 형이 있고요, 어머니 계시고, 거실에 아버지 계시고. 아, 찬이 형 진짜 강태, 유튜브 넘어갈게요, 저 진짜로. 아. 강태 기능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네? 강태 기능 좀 제발 만들어주십시오, 인스타그램, 그, 관계자분들. 좀 돼.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지금 너무 변질됐어요, 의도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제 예상 날짜는 12월 11일 또는 12일 날, 제 솔로 앨범이 발매되는 날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정말 많이 들으셔야, 정말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자체적으로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주시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너무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보시면서 마스크 들으시면서 제가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볶이나 조죠? 조지자고요. 유튜브 일단 다 그거 했어요. 아, 제 솔찬 씨 진짜 강퇴 좀 해주세요. 제가 딱 이거 제 신고 들어간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나가주세요, 형. 부탁드릴게요, 제가. 돈 드릴게요, 형. 돈 드릴게요, 나가주시면 안 돼요. 니가 뭔데 에이션 뽀레보를 외쳐? 이솔찬, 니가 뭔데? 응? 싫다고 나간 주제. 어?
여러분 다 오, 이거 농담이고요. 그랬으면 제가 찬이 형이랑 친해질 수가 없겠죠. 찬이 형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할수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죠, 진짜. 근데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데 와서 괴롭히니까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요. 빡치게 하지 말라고, 이찬이. 그거 한마디 했다 쓰고 또, 어? 쫄아가지고 그럴 거면서. 또 자꾸 건드려 와가지고 사람을. 찬이 형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찬이 형 때문에 진짜 에이션이 이렇게 클 수가 있었어요, 진짜. 이건 완전 사실이고, 저를 에이션에 합격시켜준 것도 찬이 형이었고,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찬이 형이 노래도 많이 알려주고 항상 그랬죠. 제가 제일 잘 따르던 형이고 지금도 잘 따르고 있고. 이게 동생이 장난쳐도 다 받아주잖아요, 찬이 형이. 그래, 참 좋아해요, 제가. 찬이 형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아까는 다 농담이었고. 그, 지금 이대로인가? 노래 그 좋은 거 있어요, 찬이 형 노래. 지금까지만인가? 뭐지, 그거? 비켜줄게요? 하는 거 있는데. 아, 그때까지만. 드라이빙이라뇨. 드라이빙이에요. 아, 그때까지만 맞다, 그때까지만. 근데 왜 이렇게 안 헤어지냐. 비켜줄게요? 하는 거 있어요. 완전 킬링 파트 있습니다. 그 진짜 좋아해, 노래. 에이, 그만합시다, 여러분. 겨울아. 더 해봐. 발리가요 좋죠. 인기가요 아니었나? 인기가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먹고 싶다. 찬이 형 안 먹어봤죠? 인기가요 샌드위치. 영짱 안녕. 맛있는데. 차이나 맛이 없었어? 역조금. 헐, 그거 존맛탱인데. 야, 니네는 그러냐? 패티가 두툼하죠. 영태형.
이제 슬슬 종료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슬슬 종료를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이제 그만 종료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봬요. 저거 봐. 새로운 동생 찾을 생각만 하지, 저거. 아주 그냥. 자, 그 명절 음식 들고 와가지고 유튜브로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먹방 많이 보러 와주신 건가요? 아,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진짜로 유튜브 방송 한번 할게요. 군대 가기 전에. 아, 추억의 사진들 저 많이 보내주세요. 저 진짜 사진 제 좋아해요. 저 DM 다 봐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다 봐요. 허용을 안 눌를 뿐이지 다 봅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진짜로. 평가 괜찮아요. 저 DM 다 봐요. 진짜로. 안 보는 거 없어요. 진짜 뻥안 치고 다 봐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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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닉 DM 길게 보내는 거 다 알아. 다 봐요. 맨날 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죠요. 유튜브 방송 뭐 해야 되지? 진짜 먹방 할까요, 여러분? 사진 트위터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보정해야 되나? 그러면은 DM으로만 보내주세요. 유튜브 방송 진짜 꼭 한번 하고 갈게요. 혁구 형은 답장도 해주던데. 트위터 하죠? 가끔, 엄청 가끔. 아, 다 깨져요. 그러면 어떡해요? 인스타가 훨씬 활발하긴 하죠. 트위터는 잘 모르기도 하고. 트위터 이름이요? 그 또 인스타랑 똑같을 텐데. 트위터 이름이 인스타랑 똑같을 걸요? 아닌가?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M 절대 안 보내요. 왜죠? 왜 안 보내죠? 왜일까요? DM 좋아하는데. 장난인 거 압니다.
아,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커버댄스 저희 팀거 커버댄스는 웬만하면 다 찾아서 보긴 하죠. 군대 잘 다녀올게요. 해병대, 저 원래 해병대 무조건 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이가 제가 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해병대 가는 거는 좀 주책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핑계고요.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 중에도 막 선배님들 보면은 활동 많이 하시다가 해병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찌뿌릴 정도로 끈적주의에 대해. 에이션 무슨 노래로? 근데 저희 거 거의 다 저희 커버할 만한 게 딱히 근데 저희 노래가 드라이빙 해주세요. 버티고 잘하고 올게요. 저제 국한 지금 꼭 보고 가려고요.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커버 댄스. 아, 오케이. 아우치 여자분이 추시기에도 괜찮아. 다이어트 하기에는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우치 기타로 노래 쳐서. 오케이, 좋아요. 저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할게요. 유튜브 방송을 한번 제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뭐 군대 가야죠. 못 미뤘는데. 오센 잘 지내시나? 손편지 진짜 꼭 약속. 아우치, 와. 그쵸, 아우치 때. 머리 잘라야죠. 네. 아니에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진짜 매니저님. 공지 택배는 모르겠어요. 업앤다운 안무도 좋죠. 네, 사진 보내줘요. 다들 군대에서 보고 힘낼게요. 잘 자요. 이만 방송을 종료할게요, 여러분. 대신에 저기 뭐야, 토요일인가? 또 승인 양이랑 방송 한번 또 잠깐 인사 한번 드리고 저기 유튜브 방송도 한번 꼭 할게요, 여러분. 치아키 고마워요. 그거 뭐지? 유튜브 방송은 공지해야 돼요? 아니면 구독하면 다 뜨는 건가, 그냥?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자고요. 유튜브 방송이요?
내일 다 출근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하고. 알림 설정, 아,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밥 먹었습니다. 어, 출근 안 하세요? 출근 안 하시는 분 많으면 오늘 한번 하고, 아니면 다음에 하는 걸로. 서인이처럼 군대에서 아닙니다. 출근 안 하신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쉬어야죠. 유리카 고마워요. 오늘 한번 가요, 진짜로? 유튜브 한번 마지막에, 어? 유튜브에 한번 혜성처럼 등장해, 한번? 유튜브 씬을 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하러 가야 되나? 고고. 가수야, 유튜브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유튜브 씬 한 번, 어? 뒤집어 엎어봐요, 한 번? 끼죠? 유튜브를 만약에 제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녹화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거는. 인스타를 제패하고 유튜브로 넘어온 혜성 같은 말레이시아 좋죠. 2월의 루키. 2월의 루키. 아, 나한테 녹화가 된다고요? 나는 자동 녹화가 되고.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 유튜브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술방은 안 돼요. 별똥병 같이 입대한 마진영. 술이 없어요, 집에. 맥주 다들 한 캔씩만 사오세요, 그러면. 동그랑땡 하나당 1,000원 먹고. 동그랑땡 집에 엄청 많아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토미 누나, 저도 즐거웠어요. 이스톡도 좋죠. 세븐. 기다려주세요. 거울 잃어버렸냐. 제 페이보릿 거울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 제 두 번째. 제 마지막 손거울을 공개합니다.
100% 효쿠친. 석진아, 안녕. 넌 언제 군대 가니? 친구입니다, 친구. 유튜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승우 형. 승우 형, 승우 형. 저 다음 주에 입대해요, 형.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형. 형 덕분에 진짜 일본 활동 너무 편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형. 30분 뒤에. 지금 몇 시예요? 네, 이거 오늘 군대 입대하는 거 공지하려고 방송 한 거여가지고 이미 다 말했습니다. 12시 5분, 12시 20분까지 다 준비해서 유튜브로 오십시오. 형 잘 다녀올게요, 형. 일본에 계속 계셔주세요, 형. 먹방 갑시다, 여러분. 술이 있나 모르겠네, 집에. 저희 집이 술을 잘 안 마셔가지고. 준비해서 오십시오. 같이. 여러분들은 근데 그냥 제 걸 보면서 먹는 거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대요. 예, 형 연락 주십시오. 맥주요? 맥주. 저는 그거 좋아해요. 블랑 아니면 아사히. 집에 있는 그냥 간단한. 어차피 여러분들 근데 보는 거밖에 없으니까. 어, 버드와이저 좋아하는데. 맥주 사러 가는 길이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시진이다. 장미인가? 야방 어제 배고파가지고. 야방. 아사히 짱 많대. 대박. 부럽다. 오늘 다 만취각 한번 갈까요? 만취? 저 진짜 취하는 거 진짜 절대 맘마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원래. 이거 맞나? 시진이가 이거 준인가? 이거 아직도 갖고 있는데. 맞지?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편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 데뷔할 때부터 받았던 편지 다 있어요. 다. 전부 다. 하나도 버린 거 없어요. 여기 막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집에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게 다, 맞나? 이게 다 편지예요, 진짜. 보이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진짜 많아요. 이것도 편지죠. 아, 너무 못해. 꺼내기가 너무 귀찮다. 사진 앨범도 다 있고. 아니요. 내가 없네. 근데 제가 없어요. 개인 사진. 이따 빠져 있었구나. 너무 많네. 앨범 진짜. 너무 많은데 좀 귀찮다. 그리고 선물 받은 것도 다 있고. 향수병 잠깐만요. 아, 최근에 정리를 한번 다 해가지고. 모르겠네. 아니야, 최근까지 봤는데, 내가. 여러분, 저 준비 좀 하고 올게요. 그럼 유튜브로 켤게요. 저 집에 있는 걸로 일단 할게요. 일본에 올 계획 있는데 일단 군대 전역하고 갈게요. 아니야, 있어요. 그거 메리미 향수병 맞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끌게요. 유튜브 그거 해볼게요. 한번 제가.